부분부터 이제 심플렉틱 액션, 해밀토니안 액션에 대해서 했었는데요. 이제 심플렉틱 매니폴드가 하나 주어져 있을 때 두 가지 큰 그룹을 정의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심플렉토모르피즘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인데, 이거는 이제 디피모르피즘들 중에서 심플렉틱 스트럭처를 보존하는, 그래서 이거를 심플렉토모르피즘 그룹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은 이거는 이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그룹은 이제 심플렉토모르피즘 그룹의 섭그룹으로서 해밀토니안 디피모르피즘 그룹이라고 하는데요. 이 심플렉토모르피즘들 중에서 이제 해밀토니안 아이소토피가 있는 그룹을 이제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밀토니안 아이소토피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플렉토모르피즘들의 패스인데, 이제 타임 0부터 1까지 이런 건데, 첫 번째는 아이소토피가 되어야 되니까 타임 0에서는 아이덴티티고, 그 다음에 타임 1에서는 이제 아이덴티티랑 요거의 이제 패스인데, 요것이 다음과 같은, 이제 XT는 요 PT의 이 텐젠트 벡터필드고요. 그 다음에 DHT는 어떤 TA로 이제 타임으로 파라메트라이즈 되어 있는 더 펑션들에 대해서 이렇게 써지면, 이그젝트 폼으로 써지면 이거를 해밀토니안 디피모르피즘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플렉틱 매니폴드사의 상에서 이제 컴팩트 리그룹 액션을 다룰 때 이제 심플렉틱 매니폴드 상에 이제 컴팩트 리그룹 액션이 있을 때 이 액션을 심플렉틱 액션이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G가 이제 심플렉토모르피즘 그룹의 섭그룹으로서 액트라는 거고요. 이제 요거를 바꿔 얘기하면은, 이제 모든 그 펀더멘털 벡터 필드들이 심플렉틱 폼을 프리절브할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 카탄 포뮬라에 의해서 이렇게 IX 오메가가 이제 클로즈드 폼일 때 이거를 심플렉틱 모르피즘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해밀토니안이라고, 액션이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은
이것도 역시 G가 해밀토니안 디페모피즘 그룹의 서브그룹으로서 심플리 매니폴드 액트라는 거고, 요거는 바꿔 얘기하면은 요 IX 오메가가 여기선 클로즈드인데 특히 여기서는 이제 이그젝트 폼이 되도록 하는. 해밀토니안 디페모피즘 그룹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떤 맵이 있는 거랑 동치인 거를 보였냐면, 이제 첫 번째는 모멘트 맵이라고 불리는 이런 맵이 존재하는 걸 보였는데요. 이제 X를 이제 얘가 어떤 리얼지브라 듀얼로 가는 맵인데, 요거는 이제 리얼지브라 원소를 받아서 이제 HX X로 보내주는 거와 동치가 된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액션 정의할 때요. 네. IX와 오메가가 DHX 할 때 볼성 어떤 적당한 리그로 먼저 X에 아니요. 미안해요. 네. 예. 그러니까 for some HX에 대해서. 네. 이제 요 H는 이제 모멘텀에 들어가고. 모멘텀이 맞아요. 모멘텀이에요. 보통 모멘트 맵을 많이 쓰는데요. 모멘텀 맵이라고 쓰는데. 근데 모멘텀 맵이라고 쓰는 데는 보통 좀 뭔가 물리적, 물리 얘기를 할 때 좀 쓰는 것 같아요. 오뱅 같은 경우 처음에 모멘트 맵이라고 썼다가 계정판이 전부 다 모멘텀이라고. 아. 썼나? 모멘텀 맵이라고는 요즘에 계정판에만. 계정판에 그렇게 쓴 게. 근데 그게 수정이 좀 덜 된 것 같은 게, 어떨 때는 모멘텀 맵이라고 하고, 어떨 때는 모멘텀 맵이라고 하고. 그 내용이, 계정판에 너무 내용이 많아서, 또. 그래서 특히 이제, 서클 액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왜 서클에 국한을 시켰냐면, 이제 모든 컴팩 리그룹은 이제 맥시멀 토러스를 갖고 있습니다. 맥시멀 아벨리안 서브그룹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모든 컴팩 리그룹 액션이 있으면 어떤 토러스 액션이 M 오메가에 항상 존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제일, 그러니까 S1 액션은 항상 존재를 하는 거죠. 컴팩 리그룹 액션은. 그래서 이 케이스가 이 모든 케이스를 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일 에센셜한 파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S1은, 그러니까 2파이 C로, 그래서 T가 0부터 2파이까지 변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원디멘션이기 때문에, 이제, 제너레이터가 하나입니다. 이제 리얼지브라가 R하고 아이덴티파이가 될 수가 있고, 얘는 이제 이걸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밀토니안 액션이라는 것은 이제 데피니션대로 따라가면, 이제 어떤 H가 존재해서 이제 IX 바 오메가가 DH가 되는, 이제 H가 당연히 이제 여기서 모멘텀 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얼 밸류드 펑션의
펑션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로 나오는 것이 이제 H의 크리티컬 포인트가 픽스 포인트랑 똑같다고 이제 했습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는 이제 DH가 0이 되는 녀석이고, 이제 DH는 이 펀더멘탈 벡터 필드가 베니시하는 거랑 동치기 때문에 이제 이 릴레이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M이 컴팩트인 경우에는 H가 항상 맥시멈 미니멈을 갖기 때문에 최소 두 개의 픽스 포인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MS1은 이제 픽스 포인트 셋을 의미하고 요거는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 셋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어떤 걸 스테이트 했냐면, 증명은 스킵을 했지만 사실은 다보 시어럼의 증명과 그렇게 크게 다를 바가 없고 모든 맵을 이퀴비리언 버전으로 생각을 하면 증명을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여기서 조금 이제 심플렉팅 매니폴드 상에 이제 G가 액트를 할 때 요거를 조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 G그룹이 해밀톤이 아니면 이제 각 픽스드 포인트마다 이제 어떤 좀 좋은 로컬 차트를 잡을 수가 있는데요. 4HP마다 이제 로컬 차트를 이제 UP랑 이제 로컬 코디네이트를 이제 컴플렉스 코디네이트로 쓰면은 첫 번째로 이제 당연히 그 다보 요 UP가 다보 차트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UP 그리고 오메가를 UP에 리스트릭션 시킨 게 이 스탠다드 심플렉팅 폼하고 폼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G 액션이 이 여기에 이제 리니얼리 액트하도록, 즉 이제 G의 리프레젠테이션이 되도록,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가 되도록 그래서 그 예전 시간에는 이 G를 S1에 대해서만 했었는데, 그래서 특히 이제 S1인 케이스에는 G가 S1인 경우에는 이 S1의 리니어 액션은 이 웨이트라는 정수들로 결정이 나기 때문에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사실 모든 아벨리안 그룹은 리프레젠테이션이 이게 컴플렉스 리프레젠테이션은 이게 원디멘션으로 항상 쪼개지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논아벨리안 G그룹, 리그룹에 대해서는 이렇게 쪼개, 이렇게 예쁘게 써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컬 차트, 이 차트를 이제 이큐베리언 다보 차트라고 부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코롤러리로 나오는 것이 이제 요 이큐베리언 다보 차트로 썼을 때 S1 액션에 대해서는 H가 로컬하게 컴퓨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H는 이제 원래 이제 여기서 제로에 해당하는 게 이제 P에 해당되는 거고, 이렇게 써지는 걸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한 게 정확히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theory를 전개를 하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이 H, 모멘트맵에 대한 성질인데요. 모멘트맵이 엄청 좋은 성질들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모멘트맵만 봐도 이제 많은 이 글로벌 스페이스의 토폴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큐베리언 다보 시어럼의 이제 또 다른 코롤러리를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가정은 다 이제 해밀토니안 서클 액션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그다음에 M은 다 컴팩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밀토니안 서클 액션이 있을 때 이제 픽스드 포인트 셋의 커넥티드 컴포넌트를 하나 보면요. 컴포넌트를 그냥 줄여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요 G와 G에 이제 오메가를 리스트릭션 아이고 오메가를 G에 리스트릭션 시킨 것이 이제 심플렉틱 선매니폴드가 됩니다. 그다음에 다시 말해서 이제 특히 이제 G의 디멘전은 2분 디멘전이 되고요. 그래서 요거는 증명을 쓰지 않고 굉장히 간단하기 때문에 요거는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모멘트맵이 이렇게 써지는데 여기서 이제 액션도 이제 리니어하게 써지고요. 그러면은 요 차트를 이제 텐전 스페이스처럼 생각을 하면 P의 텐전 스페이스의 코디네이처럼 생각을 하면 사실 픽스되는 파트가 정확히 어떤 파트냐면은 람다 i들이
없어지는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UP랑 G랑의 이제 인터섹션을 생각을 하면 얘에 대응되는 거는 사실 정확히 엄밀하게 쓰면 이제 매니폴드가 있고 포인트가 있고 여기가 UP가 있고 여기 이제 어떤 차트 요 Phi라는 이제 차트 어떤 게 존재해서 이 CN하고 CN의 오픈셋하고 디페모픽해서 여기 코디네이트 지원 요거를 갖다 쓴 건데 지금 Phi를 그냥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떤 집합이냐면 GN 중에 그러니까 웨이트가 0인 그러니까 트리비얼하게 액트하는 파트가 당연히 픽스되는 파트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요 코디네이트 스페이스에서 컴플렉스 섭스페이스가 됩니다. 특히 이제 컴플렉스 almost complex 스트럭처를 보존하기 때문에 따라서 요게 이 G의 로컬 코디네이트를 줍니다. 액션이 움직이는 파트를 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팩트는 이 almost complex structure J,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간단한 레마인데요. 이게 심플렉팅 매니폴드가 있고 그 다음에 any 이제 computable almost complex structure가 있을 때 any j invariant sum manifold 그러니까 word는 sum manifold는 symplectic sum manifold 그러니까 여기서 j invariant라는 말은 이 j는 지금 tm에서 tm으로 가는 이제 번들 아이소모르피즘인데 요거를 이제 인베리트 썸매니폴드 요거를 이제 n이라고 하면은 이제 j가 tn에 리스트릭션을 시켰을 때 요게 이제 tn으로 가도록 하는 요거를 j 인베리트 썸매니폴드라고 하는데요. 근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어떤 어떤 x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submanifold n이라고 어떤 이제 어떤 포인트 모든 포인트에서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포인트 상에 텐전 벡터에 대해서 JX도 당연히 요상에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메가 X JX가 이제 오메가를 N에 리스트릭션 시켰을 때
정의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거는 저 컴퓨터블 얼머스 컴플렉스 스트럭처 때문에 이제 non degenerate 한 거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restriction은 inclusion에 대한 풀백이기 때문에 이제 D랑 그 다음에 풀백과 D는 커뮤터니까 오메가는 클로스드인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저기서 이 fixed point의 로컬 차트로서 저걸 봤을 때 저기 이제 이 액션의 invariant한 J invariant한 submanifold이기 때문에 저 로컬 차트는 사실 로컬 차트에 이제 심플렉틱 폼을 리스트릭션 시키면 심플렉틱 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저기서 심플렉틱 폼도 스탠다드하고 액션도 스탠다드하기 때문에 스탠다드 J에 대해서 스탠다드 J가 이제 오메가 컴패터블 얼머스 컴플렉스 스트럭처를 주죠. 그래서 오메가를 여기에 리스트릭션 시킨 게 심플렉틱. 그래서 저 코롤러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이 모든 얘기는 사실 지금 쓴 것이 요런 익스프레션을 안 썼잖아요. 하나도 쓴 게 없어요. 지금 쓴 게 리니어 액션하고 그 다음에 요 코디네이 차트, 이 다보 차트 스탠다드하게 써진 거. 아, 아니구나. 여기 썼구나. 근데, 사실, 그러니까, 리니어 액션, 여기서는 그냥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건데, 이제, G가 이제 컴플렉스 리프레젠테이션이면은, 거기에 픽스되는 섭스페이스를 보면은, 이제 그것도 컴플렉스 섭스페이스가 돼서, 사실 똑같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든 리그룹에 대해서 성립을 하겠다. 컴팩 리그룹에 대해서. 그 다음에 저 이 H의 저런 익스플리시트한 익스프레션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 때문에 이제 H에 대해서 또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H가 몰스바트 펑션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몰스바트 티어리에 대해서 간단한가? 아무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하면 되죠. 이제 스무스 펑션 F에 대해서 그 다음에 크리티컬 포인트 하나를 잡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해시안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애시안 오브 F. 이 해시안이라는 거는 네, 요거를 이제 P에서 F의 해시안을 생각하면은 이거는 바일리니어 폼입니다. 여기 이 텐전 스페이스에서 텐전 스페이스로 아니 텐전 스페이스 상에 바일리니어 폼인데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HFP에다가 이제 XP 이제 어떤 P의 텐전 스페이스의 벡터 두 개를 넣었을 때 이제 요 XP를 로컬하게 그 스무스 벡터 필드를 익스텐드 시키고 Y도 익스텐드를 시켜서 요거를 이렇게 정해놓고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네 이렇게 데피니션이 왜 이렇게 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성질이 뭐냐면 해시하는 시메트릭 바일리니어 그 이유는 HFP랑 여기다가 XP, YP 넣은 거랑 빼기 HFP, YP, XP 넣은 거지 이제 0인 거를 보이면 되는데요. 이거는 아까도 저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두 벡터 필드가 정확히 이거는 이제 요 커뮤테이터로 이제 리브레켓이한 요 커뮤테이터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를 한 거를 생각을 하는데 이건 또 디렉셔널 데리버티브의 이제 성질이 이게 DFP에서다가 여기다가 이제 요거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이제 P가 크리티컬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냥 요거 자체가 0이 됩니다. 그래서 P가 크리티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시메트릭 바일리니어 폼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피니션에 의해서 이제 로컬 코디네이트 차트로 생각을 하면 이제 다시 말해서 x, y를 이제 여기서 벡터 필드들이 그러면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텐전 스페이스의 베이시스가 될 테고요. 오브 DP. 네.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요거를 그냥 갖다가 집어넣으면은 HFP는 요 베이시스를 B라고 하면은 B에 대해서 매트릭스를 쓰면은 요거는 그냥 딴 게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n by n 시메트릭 매트릭스를 사실 any choice of b에 대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헤시안 매트릭스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는 뭐 앞으로 쓰지는 않겠지만 사실 헤시안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매니폴드에서 적용이 됩니다. 요거를 잠깐 리마크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관심 있으신 분은 찾아보시면 됩니다. 모든 매니폴드의 포인트에서 이게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그리고 그 다음에 헤시안은 사실 커넥션에 디펜드하는데 나블라를 애니 아파인 커넥션 하나를 고정을 시킵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아파인 커넥션이라는 거는 이제 벡터 필드 두 개를 받아가지고 이제 새로운 벡터 필드를 내보내는 건데. 그래서 x, y가 이렇게 쓸 건데요. 이게 일단은 당연히 이제 바이리니어 해야 되고요. 바이리니어? 예. y에 대해서 f를 집어넣으면 예. 드리버티브인데 라이플리스트로만 적혀야 되는데 왜 바이리니어? 아, 그러니까 R, 리얼 넘버에 대해서, 컨스턴트, 예, 컨트에 대해서, 컨, 저, R 바이. 그러니까 X 플러스 Y랑, 뭐, Y 플러스, 여기 이쪽 더 쌤들이 다 풀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F를 이제 첫 번째에서는 그냥 스칼라처럼 튀어나오고요. 그 다음에 뒤쪽 부분에 대해서는 네, 라이프니츠를 만족을 해야 합니다. 이런 커넥션이 하나 있을 때 헤시안이 어떻게 정의가 되냐 하면 근데 사실 이게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니면은 굉장히 계산하기가 까다롭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H 더블 F라고 쓰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각 포인트마다 텐전 벡터 두 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얘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각 포인트에서는 R을 줬으니까 얘는 이제 벡터 필드를 받아서 이제 펑션 하나를 아웃풋으로 보내는 녀석인데요. 이것이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두 번은 취한 것 빼기 이 나블라 XY에 대한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취한 것입니다. 근데 요거는 요거랑 똑같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요렇게 정의를 하면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는 아까 데피니션하고 일치합니다. 왜냐면 요 파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크리티컬 포인트에서는 이제 커넥션에 인디펜던트하게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간단한 엑서사이즈인데 이거는 나중에 궁금하신 분은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H 더블 F가 사실은 그냥 더블 코베리언 데리버티브랑 똑같다는 건데요. 예. 그러니까 요정이랑 요거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몰스 펑션과 몰스 파트 펑션을 정의를 할 텐데요. 이제 어떤 스무스 펑션이 노테이션에 대한 설명이 예. 그러니까 지금 나블라 스퀘어라는 게 예. 그러니까 나블라가 그러니까 일단은 나블라 여기서 나블라는 코베리언 데리버티브인데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 펑션에 대해서 나블라 F는 이게 벡터 필드를 받아서 저 펑션을 주는 물론 이제 x를 받으면 사실 이제 나블라 xf라고 쓰는데 이거는 그냥 디렉셔널 데리버티브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잠깐 그 다음에 원폼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요거를 이제 텐서로 익스텐드 시켜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블라 x 알파 알파는 여기서 원폼이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벡터 필드 하나를 받아서 제로 폼을 제로 폼으로 보는 거고요. 얘도 이제 벡터 필드 하나를 받아서 원 폼을 원 폼으로 보내는 걸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원 폼이니까 이제 y를 받으면
게 어 X 아이고 아 여기에 Y를 집어넣은 거는 이제 알파 Y를 집어넣은 거 빼기 알파 이렇게 정의가 되고 이제 텐서에 대해서는 아. 이게 참 판서가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 대해서는 그냥 이렇게 익스텐드를 시키면 이제 로컬하게 모든 웨지는 이제 텐서들의 이제 얼터네이팅 썸으로 표시가 되니까 어 예, 모든 폼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지금 제로 폼, 원 폼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거고 이제 그거를 아비트러리 폼에 대해서 정의를 한 건데 그래서 지금 해시아는 다시 말해서 얘는 두 번 취한 거니까 얘는 제로 폼이죠 결국 펑션인데 그러니까 해시아는 커넥션이 있으면 펑션을 펑션으로 보내는 거고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어 아, 아, 펑션으로 보내는 게 이게 벡터 필드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은 펑션을 펑션으로 보내는 거니까 이렇게 쓰면 여기서 벡터 필드 x, y를 받으면 이제 이런 펑션을 어사인하는 스페이스로 그래서 이제 스무스 펑션이 어, 몰스 펑션이라고 불리는 거는 이제 모든 해시안이 넌 디제너레이시일 때 모든 크리티컬 포인트에서 이거를 이제 몰스 펑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 몰스 밭 펑션은 어, 아, 일단은 제일 간단한 이제 몰스 펑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non degeneration 하는 말이, 어, 그러니까 for, 어, basis 하나로 고정을 시키면, 그러면 이제 해시안 매트릭스가 이제 난 싱귤러고 시메트릭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매트릭스는 어떤 다이아고널 이 오르소고널리 다이아고널로 이접을 하기 때문에 어떤 어,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랑 시밀러하게 되는데, 이게 사실 베이시스 체인지에 대해서는 이 모든 그, 어소시에 매트릭스가 다 시밀러하니까, 사실 바일리니어 폼에 대해서 요 숫자의 절대값은 크게 하고 줄일 수는 있지만, 요 시그니처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몰스 인덱스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바뀌지 않잖아요. 포지티브 인덱스와 네거티브 인덱스. 네. 시그니처는 왜 차이를? 근데 사실 뭐
시그니처가 결정이 되면 포지티브 네거티브 결정이 디멘션이 전체 디멘션이 결정돼 있어요. 예, 예. 이제 몰스 인덱스는 인덱스 PF라고 쓰면요. 네거티브 넘버 오브 람다이즈. 아, 넘버 오브 네거티브 람다. 이렇게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네거티브 아이겐 밸류를 갖는 아이겐 스페이스의 섭스페이스의 디멘션을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되게 쉬운 거니까 방금 말한 겁니다. 인덱스 PF는 베이시스 초이스에 상관없이 정의가 된다. 그걸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런 애들을 몰스 펑션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해밀토니안 해밀토니안 서클 액션에 대해서 이제 모멘트 맵을 봤을 때 이제 만약에 H 모멘트 맵이고 만약에 P가 이제 픽스 포인트면 이제 로컬 익스프레션을 HG1을 뭐 HP 더하기 람다 J XGJ 스퀘어로 했는데요. 그럼 얘는 결국 G를 XI 더하기 XJ 더하기 IYJ로 생각을 하면 얘는 이렇게 써지고요. 그래서 이 헤시안을 XY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이게 H가 똑같네. 아무튼 따라 쓰기 뮤라고 쓰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헤시안 뮤 피는 그 다음에 요 베이시스들에 대해서 XI, YI 베이시스들에 대해서 정확히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가 되죠. 람다 1 람다 1 해서 람다 n 그래서 이 경우에 그래서 이제 P가 isolated fixed point면 이제 isolated fixed point라는 거는 이제 모든 람다i가 논제로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매트릭스가 논싱귤러가 돼서 이제 몰스가 됩니다. 몰스 펑션은 이게 그 다음에 P가 그 다음에 이 경우에 인덱스가 항상 짝수가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클래식한 이제 몰스 펑션의 데피니션과 인덱스의 정의인데요. 몰스 바트 펑션으로 가면 어떤 스무스 맵이 몰스밧 펑션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로 아까 몰스 펑션은 모든 크리티컬 포인트가 아이솔레이티드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크리티컬 셋이 디스조인트 그 썸매니폴드 스트럭처를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썸매니폴드니까 each 컴포넌트에 대해서 각각의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제 텐전번들을 C에 리스트릭션 시키면은 이제 C의 텐전 번들과 노멀 번들로 이제 스플릿이 되는데요. 이거를 이걸 C의 노멀 번들이라고 쓰는요. M상에. 그러면은 이제 이 해시하는 언제 몰스밧 펑션이라고 하냐면 이 노멀 파트에 대해서 non-degenerate 하면은 이제 이거를 몰스밧 펑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확히 C가 isolated 포인트면은 이 파트가 없어지니까 이 노멀 파트, 노멀 번들이 정확히 텐전 번들이 텐전 스페이스가 되지, 노멀 파트가 텐전 스페이스가 돼서 이제 몰스 펑션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몰스 바 펑션이면 이제 커넥티드 컴포넌트에 대해서 이제 썸매니폴드니까 디멘전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해시안 매트릭스가 어떻게 써지냐면 M을 N디멘전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제 이 0이 되는 부분이 이제 크리티컬 매니폴드의 썸매니폴드의 텐션 파트에 대해서 해시안이 죽는 거고 이제 노멀 파트에 대해서 이거 이제 논제로인 이런 다이아고널 매트릭스랑 시밀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똑같이 인덱스를 정의합니다.
아, 여기서 P는 C에 있는 모든 포인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P에 대한 펑션으로 생각을 할 수 있죠. 베이시스 하나 고정시키면 P에 따라서 그러니까 베이시스 고정시키면 요게 결정이 되고 인덱스 P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네가티브 람다 아이들의 개수. 예, 예.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서 뭘 알 수가 있냐면, any, 모멘텀 앱은, 애니 해밀토니안 액션에 대해서, 해밀토니안 서클 액션에 대해서, 몰스팟 펑션이 됩니다. 그 이유는 뭐 마찬가지로 여기는 람다가 다 논제로면은 몰스 펑션이 되는 거고 여기서 제로인 녀석이 있으면 이제 정확히 그쪽 파트가 크리티컬 썸매니폴드 아까 말했듯이 크리티컬 셋과 픽스드 포인트 셋이 같고 픽스드 포인트 셋은 썸매니폴드가 되니까 이 성질을 첫 번째 성질을 만족시키고요. 그 다음에 노멀 디렉션이 정확히 람다 제2가 논제로인 디렉션이니까 거기서는 헤시안이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니까요. 정확히 이거는 몰스팟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몰스밧 펑션 또는 몰스 펑션이 있으면은 이제 그거에 이제 크리티컬 포인트들의 정보들로 다시 말해서 이제 해밀토니안 액션인 경우에 픽스드 포인트 정보들로 이제 M의 토폴로지를 뽑아낼 수가 있는데 거기에 기본이 되는 제일 기초적인 렘마가 몰스밧 렘마. 사실 이제 몰스 렘마의 익스텐디드 버전인데 몰스 펑션이고 CD를 이제 커넥티드 컴포넌트 커넥티드 크리티컬 썸매니폴드 이제 디멘전 T자리 그러면 이제 몰스밧 렘마가 말하는 거는 이제 크리티컬 썸매니폴드의 애니 포인트에 대해서 좋은 차트가 존재한다는 건데요. 디멘전이 n이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그런 n개의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갖는데 첫 번째로는 뭐 이렇게 나눠서 쓴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x 파트가 정확히 c의 차트를 주는
예. 네, P의 네이버들을 C 안에서 네이버들을 이 스페이스랑 아이덴티파이 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F가 어떻게 써지냐면, 사실 모멘트맵하고 되게 비슷하게 써집니다. 당연히 이렇게 써지니까 인덱스 그리고 인덱스 p는 p가 k면은 p를 포함하는 크리티컬 서브매니폴드 전체에서는 인덱스가 똑같겠죠. 왜냐면은 아까도 어디서 했죠? 아, 여기서 지금 베이시스 하나를 로컬 차트에서 베이시스 하나를 잘 잡으면은 이 p의 각 점 p마다 각 점마다 이제 람다 i들이 결정이 유니크하게 되는데 그것들이 이게 다 스무스하게 이 시밀러한 요 다이아고널라이제이션이 스무스 맵이기 때문에 요 펑션들이 스무스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계속 이 노말 파트에 대해서 넌싱귤러라는 조건 때문에 이제 베니시 안 하게 돼요. 그래서 플러스인 것들은 계속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인 것들은 계속 마이너스가 돼서 이렇게 인덱스가 이렇게 생겨되고요. 가운데 있는 것은 로테이션이에요. 인덱스 C에 조금 많이 좀 C에서는 그냥 펀트이나 제로가 되는데 아, 요거요? 그러니까 C의 인덱스, 크리티컬 썸매니폴드 인덱스. 그러니까 C 안에 있는 포인트의 인덱스랑 사실 이게 프로프가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끊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